리필 배터리의 핵심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캐파 싸움에서 자금력이 되는 업체들, 그리고 플러스 원재료를 ESS는 LFP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LFP에서는 전해액이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두 배 정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향후에는 지금 뭐 과거의 에코프로와 같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좀 관심은 떨어졌는데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어차피 이게 다가오는 미래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생각보다는 빨리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아요. 26, 7년 정도. 다만 분명히 와야 되는 미래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배터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은 원재료의 확보, 원재료의 수직 계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기업으로는 포스코 홀딩스를 추천을 했었던 것도 원재료의 수직 계열화에 가장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고 리튬에 대한 리튬 광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도 강조했었던 기업이 LS였는데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도 그런 원재료 수직 계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전구체를 내재화해서 전구체를 생산을 해서 LNF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원재료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직접 광산 투자를 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공급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차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가 광산 투자가 늦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폐배터리의 핵심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폐배터리의 원재료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원재료는 폐배터리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스크랩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생산한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관련 기업들이 이제 원재료 조달처를 보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소재에서 확보를 하든 모듈에서 확보를 하든 팩에서 확보를 하든 완성차를 분리해서 확보를 하고 아니면 최종 단계에서 폐배터리에서 바로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걸 모두 다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재료 조달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가 핵심이 될 것 같고 그걸 잘하고 있는 회사가 성일 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지금도 캐파가 많고 기술력도 좋은데 이런 원재료 확보를 잘하고 있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이처럼 또 잘하고 있는 회사가 IS동서입니다. 물론 지금 주가는 건설 쪽이 부진해서 부진하지만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배터리 쪽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핵심은 결국은 캐파 싸움입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면 틀림없으나 이 비즈니스 자체가 캐파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원재료 확보에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원재료 확보를 하고 그거를 정제를 해서 추출을 해서 다시 파는 건데요. 그랬을 때 그 마진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위 업체들 몇 군데의 경쟁력이 몰릴 것 같고 그전까지는 결국 캐파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또 아이디어는 이 캐파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투자 관련된 장비나 설비 업체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폐배터리 밸류체인을 쭉 적어놨는데 국내 주요 기업들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재료 확보에 장점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 더 추가하면은 캐파 싸움에서 자금력이 되는 업체들 그리고 플러스 원재료를 내가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캡티브 매출처가 있는 그런 회사들이 중요하겠죠. 그게 포스코와 에코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회사들이 국내 주요 기업에서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런 장비 업체들 중에서 이들로부터 이제 장비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뭐 배터리 쪽에 이제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뭐 전고체 배터리, 이게 꿈의 배터리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2025년, 뭐 2027년 뭐 이렇게 상용화한다. 그 삼성 쪽에서 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허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앞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처럼 반드시 오는 시장은 맞습니다. 다만 시장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업계에서는 28년, 30년 정도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목표로 하는 시점은 26년, 27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은 그 시점에서 좀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량 양산이 되는 시점은 좀 더 늦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반드시 오는 시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야 되고 충전 속도도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화재 위험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서 핵심이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것이고요. 뭐 로보틱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사용처로 확대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결국 기술 주도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본의 도요타도 이 패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기술 패권을 놓침에 따라서 좀 더 기술 개발을 이쪽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기업들이 많이 주가 오르기도 하고 변동성도 크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식 공정이고요. 기술 개발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진행을 해요. 소재단에서 같이 우리가 여기 황화 리튬이라든 전고체 전해질과 같은 소재단에서의 같이 기업들, 그리고 건식 공정 장비, 그리고 믹싱 장비인데 이 세 가지 이 핵심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기술 개발이 되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은 건식 공정입니다. 앞서 4680 배터리 말씀드릴 때도 있었지만, 건식 공정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습식 공정 우리가 그 전국 공정에 보면은 뭐 PNT나 CIS와 같은 업체들이 습식으로 해서 코팅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솔벤트를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제 액체인 슬러리인 상태에서 얇게 편 다음에 말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정 자체가 복잡해지지만은 그게 아닌 슬러리 형태로 안 만들고 고체 상태를 바로 코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를 지금 삼성 SDI 쪽으로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CIS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이처럼 이런 장비 업체들도 유망하고 결국은 양산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황화 리튬 그리고 전고체 전해질이죠. 여기 쭉 적어놨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좀 포스코, 뭐 이수학 이런 쪽을 좀 기술력이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에서 2차 전지 말고 또 다른 성장 테마로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 성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저 자율주행차 전망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는 침투율이 0.5% 정도, 테슬라 FSD 정도만 양산이 된 그 정도, 베타 버전 양산이 된 정도라 보시면 되고,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침투율이 좀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25년을 기점으로 SDV 소프트웨어 그 자율주행이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25년에는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이나 뭐 BMW, 스텔란티스 벤츠,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현대차, 이들 업체들이 모두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자율주행이 레벨 4, 레벨 5처럼 완전 자율주행이 오는 시장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지만은 어느 정도 부분 자율화가 되는 자율주행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오면은 장점은 관련된 센서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 센서 중에서도 카메라의 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쪽으로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하면서 LG노텍이나 삼성전기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보면은 자율주행이 레벨2에서 레벨3의 차이점은 레벨2는 앞으로만
정해진 차선으로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레벨3는 차선 변경을 해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주차 기능을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이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은 그만큼 고성능의 컴퓨팅이 필요하지만 레벨3 정도는 그 정도의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전방을 담당하는 ADAS 칩에다가 후방을 담당하는 ADAS 칩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의 기술 개발을 OEM사들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ADAS 칩 지금 뭐 입찰이라든지 발주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글로벌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카메라에 쭉 카메라 말씀드렸고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 뭐 ADAS SoC, ADAS 칩 쪽에 보면 X칩, 텔레칩스 이런 업체들 적어놨는데 이들 업체들이 이제는 그동안 이제 시장이 약했지만은 시장이 열리면서 이런 뜻하지 않는 추가적인 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 IRA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기차,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사실 큰 수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신재생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사실 많이 안 와닿죠. 예, 좀 약점이 확실히 국토의, 환경상 신재생이 잘 쉽지 않은 그런 국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늦지만은 글로벌에서는 탄소 중립에서 신재생에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2050년에 어쨌든 신재생을 통해서만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태양광 풍력의 캐파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21년치 기준에 태양광 풍력의 캐파 비중이 10% 정도인데 2030년만 되더라도 40% 정도로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연간 신재생 발전의 캐파는 2021년에 290기가와트에서 2030년에 1200기가와트로 한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이 같이 4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한 발전도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캐파도 많이 늘겠지만 원자력의 비중은 10%에서 8%로 감소할 것으로 보지만 캐파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원자력의 수요가 좀 더 올라오려면 SMR이 성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 수준이 그래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중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태양광이랑 풍력 비중이 상당히 좀 큰 걸로 보이는데 그 풍력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고 이제 국내 관련 밸류체인에 대해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풍력의 핵심은 대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광하고 풍력의 차이점은 중국을 배제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워낙 저가의 원가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100% 다 낮추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일정 부분 24년, 25년까지 열어주고 갈 수밖에 없고 풍력도 그렇겠지만 풍력은 중국의 원가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형화가 될수록 그러니까 육상풍력에서는 용량이 지금 3MW짜리에서 6MW로 성장을 하고 이제 그 이상은 해상풍력으로 성장을 해서 해상풍력은 지금 뭐 7메가, 8메가와트에서 13메가, 14메가와트로 성장을 하면은 이게 직경은 두 배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들어가는 부품단에서의 기자재 크기는 부피는 6배에서 9배 정도 커지게 됩니다. 대형화될수록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꼭 중국에서 저가로 싸게 생산을 한다고 해도 미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현지 생산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게 풍력 쪽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워낙 대형화되기 때문에 기술 집약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공급망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타워 1인 CS 윈드라든지 거기에 베어링을 공급을 하는 CS 베어링이라든지 그리고 해상 풍력으로 발전을 했을 때 기술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터빈 시스템에서 하부 구조물이 새로 생기고 하부 구조물은 타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고정식이 있고 부유식이 있죠. 갈수록 이제 부유식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부유식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그리고 하부 구조물, 이 해상풍력과 육상의 송변전 설비를 연결을 해주는 해적 케이블, 그리고 해상변전소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가게 될 텐데 여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LS 전선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계속 올라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력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왜냐하면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받는 폭이 클 것이고 그게 CS 윈드, 모노 하부 구조를 만드는 세아제강지주, SK오션플랜트 그리고 베어링을 공급한 CS 베어링 정도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반대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설치량이 풍력과 같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중국을 사실상 이 100% 배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도 풍력과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두 개를 놓고 본다면 풍력 쪽에 좀 집중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태양광의 경우에도 25년 정도부터는 미국에서의 생산량, 모듈이라든지 셀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때까지는 중국을 어느 정도 열어주고 갈 겁니다. 생산량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중국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꽤 많이 차지하게 되는 하나 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텐데 지금 당장은 중국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좀 부진할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태양광도 유망하고 갈수록 태양광도 기술 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 태양광 셀, 3세대 태양광 셀로 해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든지 3세대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 솔루션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올 것 같고요. 그거는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풍력 쪽 중심으로 보고 내년 한 하반기 정도로 갈수록 태양광 쪽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좀 빠르면 올해 연말 전부터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핵심 뭐냐면 막 전기를 생산을 해도 이걸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ESS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ESS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고 국내 이제 주목할 만한 밸류체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ESS는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기도 하고 이 우리가 분산 전원 앞으로 이제 에너지가 우리가 필요한 수요처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일치가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진다고 하면 특히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수도권에 집중해서 지어질 것이고요. 에너지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서 더 많이 빠르게 늘어날 텐데 에너지 생산은 수도권에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아마 수도권 바깥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송변제 설비라든지 뭐 케이블 뭐 같이 그런 쪽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 전력 설비들이 좀 수요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내에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산 전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생산을 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저장을 하는 것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태양광도 뭐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짓던지 아니면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던지 발전을 하더라도 ESS를 같이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하는 식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산 전원 개념에서 ESS의 수요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원론적으로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소비하는 까먹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ESS는 같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IRA 법안에서 이 ESS를 연계한
방식의 태양광에서만 ESS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90% 이상 ESS가 같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국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쭉 적어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 업체들이 다 이 ESS의 모든 시스템들을 구축하는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ESS 배터리 팩을 공급을 하는 아모그린텍, 파워로딕스, 서진 시스템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을 OEM으로 공급을 하는, 가정용으로 공급을 하는 이렌텍 있을 것이고, 이 커패시터라고 해서 에너지에 저장을 하고 이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커패시터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자회사로 있는 LS 그리고 비나텍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ESS는 배터리 산업의 또 다른 중요한 성장의 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2차 전지에도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요. 여기 핵심 소재라고 하면은 이 ESS는 LFP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LFP에서는 전해액이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두 배 정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액의 수요 상승 속도가 ESS에서는 LFP 방식에서는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의 경우에는 ESS 관점에서 좀 소재의 생산, 소재의 기술 개발이나 생산 능력에서 좀 앞설 수 있는 업체들이 향후에 좀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와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또 수소예요, 수소. 수소 산업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고 국내 관련 밸류체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이렇게 해서 밸류체인이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생산이 약하고 활용 측면에서 강점이 많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송, 발전 이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생산은 이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수소의 생산은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 양 자체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한계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장을 해서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2030년 기준, 2050년 기준에 수소는 80% 이상을 수입해서 쓰겠다라고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어떻게 운송을 할 거냐가 중요한 밸류체인이 될 것 같고요. 이 운송하는 방식에는 뭐 액화수소 방식, 그리고 뭐 기체로 운송하는 방식 등등이 있는데 가장 유망한 쪽이 암모니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고 활용 측면에서는 이 모빌리티 쪽에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관련된 소재들 그리고 발전에 필요한 연료 전지나 관련된 소재들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체인을 정리를 해보면 저장과 운송 관련된 기업에는 이런 액화수소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이것보다는 운송하는 관점에서 암모니아 쪽에 롯데정밀화학, 뭐 HKG, 휴캠스 같은 기업 그리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탱크를 만드는데 탄소 섬유 소재, 효성 첨단 소재 정도가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10년 전에 2차 전지, 배터리,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꼭 그게 수소차가 아니더라도 수소, 연료 전지가 필요한 그런 모빌리티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요. 그게 뭐 트램이라든지 열차 혹은 우리가 트랙 좀 대규모의 큰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수소연료전지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요가 올라왔을 때 똑같은 관점에서 2차 전지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전기차에서 40% 정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의 50%,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차의 원가의 34%를 차지하는 게 스택이고요. 스택의 원가의 50% 대략 차지하는 게 MEA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스택, 이 연료전지를 만들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MEA, 그 MEA를 만들기 위한 또 소재들, 이런 부분은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향후에는 지금 뭐 과거의 에코프로, 와 같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MEA 촉매층을 같이 하고 있는 또 분리판을 같이 하고 있는 비나텍 정도를 눈여겨보고 있고 발전 쪽으로는 앞서 분산 전원 관점에서
이 대도시에 발전 시설을 짓기에 태양광과 풍력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소규모로 여러 군데 짓기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투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한 50%에서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을 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 밸류체인은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큰 비중으로 투자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특정 종목을 비중을 높게 투자하시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몇몇 종목을 분산 투자하시는 것 좀 추천드립니다. 네. 2차전지 다음에 부각받을 만한 구조적 성장주기 때문에 잘 보시면 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 다양한 밸류체인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뉴스나 뭐 리포트나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을 놓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주체는 기업이고요. 주식인데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당 부분의 시간을 경제를 분석을 하고 경제를 분석을 하고 지표를 분석을 하고 내일의 주가를 예측을 하는데 쓰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성장 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멀찌감치 떨어져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보신다고 하면 좀 더 투자하시는 데 유리할 것 같고요. 앞서 제 역할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한순간에 지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너무 과열인 상태에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특정 종목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이런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수익을 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쉽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집중했고 과열의 상태에서 일찍 들어갔고 그거를 버티지 못해서 결국은 손절을 하고 또 다른 곳을 찾으러 다녔는데요. 성장하는 산업에 좋은 기업을 발굴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좀 리스크 관리에 같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쪽에 많이 뭐 성장 산업이나 좋은 기업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제 다른 유튜브 방송도 참고하시면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약간 미중 패권 속에서 뭔가 미국에서 뭐 중국을 배제시키고 밀어주는 그런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거기와 관련된 오늘 약간 총체적인 약간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아이디어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괜찮은 기업 골라보신다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손정우 차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